내일장 촉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전에 롯데하이마트가 실적을 발표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통주들도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다음 주 주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속해서 경제 회복, 또 테이퍼링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이슈는 역시 공매도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이제 뭐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겠지만 이제 공매도 관련된 노이즈들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3,200을 돌파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뭐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넘어섰다가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또 무슨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조금 시장이 조정을 겪었는데 일단 다시 시장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공매도가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게 좀 중단이 됐다가 부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적응하는데 지금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역시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지금 뭐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실적 호전이라든가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이런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발표되는 지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수출 지표라든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제조업 이라든가 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어떤 환경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네. 또 시클리컬 업종들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좀 시장에 반영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낙폭과들이라는 반등이 나타났지만은 네. 어쨌든 시장의 주도권은 지금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 오늘 같은 경우 건설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도 조금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그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매도 악재는 좀 단기적일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팀장님께서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경기 민감주들 강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럼 코스피 지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음 주에도 아마 이번 주하고 좀 비슷한데 역시 이제 3,200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상황에서 네. 다음 주는 한 3,130 정도에서 3,250 정도에 이런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3,200선 돌파 가능성에 염두를 두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좀 주목해 봐야 할 글로벌 이벤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역시 경기 회복이라든가 부양책 또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3.6% 정도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CPI의 발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은 12일 날 MSCI의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수에 반영되는 거는 27일 날 장 마감 후에 반영이 예정되는데 일단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HMM이라든가 SK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목요일 날 13일은 옵션 만기입니다.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옵션 만기는 뭔가 이제 시장에 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14일 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돼요. 네. 계속해서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지금 일단 뭐
정부의 지원금 효과라든가 또 이제 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서 전월 대비해서 한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매 판매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상당히 미국의 어떤 경제 그 회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거기다가 소매 판매까지 늘어나게 되면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인데 이렇게 지표들이 좋은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네. 다만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결국 테이퍼링이라든가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저는 이 지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리고 이 연준이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위원들의 또 이제 연설들이 있는데 연설이라든가 뭐 언급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이런 것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좀 그 발언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좀 그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뭐 옐런 재무장관의 어떤 금리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의 발언이 있어요. 네. 사실 뭐 클라리다 의장 같은 경우 연준의 2인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클라리다 그 부의장이 그 테이퍼링 논의 시기를 일축했어요. 뭐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일축을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위안을 줬는데 네. 과연 이제 이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번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할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이제 금리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볼 수 있는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네. 테이퍼링 관련 발언을 좀 하면서 네. 상당히 시장에 조금 약간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카플란 연은 총재는 조금 이제 그 매파라면은 윌리엄스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는 약간 비둘기파 쪽이기 때문에 발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그리고 시장의 그리고 반응까지 다음 주 주요 키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